안녕하세요. 12월 11일 토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이고요. 27절과 28절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시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명분 없는 전쟁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싸움을 하거나 대항할 때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요. 형제 지파의 작은 성읍을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일제히 그리고 합심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은 열심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사항전의 태세로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 하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10%, 4만 명은 보급 부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36만 명이 기부하러 진격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요, 이에 지지 않고 미스바 총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보병 2만 6천 명, 그리고 투석병 700명을 선발해서 40만 명의 군대와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40만 명이 이기겠습니까? 겨우 2만 6천 명, 7천 명 정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40만 명이 이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두번 싸워서 두번다 11지파 공동체가 져버렸습니다. 1차전에서는 2만 2천 명이 죽었고요. 2차전에서는 1만 8천 명, 도합 4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우러 갈 때마다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겠습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똑같이 두 번씩이나 물었다는 겁니다. 묻지 않았으면 모를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또 23절에는 올라가서 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패하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27절, 28절에 보니까 또다시 여호와께 물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요. 앞에 두 번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유다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저 묻는 신용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듣고 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야 내 형제와 싸우리까?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자꾸 기도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그이 일에 그 일에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결코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막힐 때
자꾸만 뭔가가 제한이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이 길이 함께 가고 있는 길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